인간에게 영원한 주제는 생과 삶과 죽음과 또 신이라는 그런 주제로 늘 인간은 오랜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을 숭배하고 또 하늘을 또 두려워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또 그리스도인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심사숙고하게 되죠. 그래서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젊은 시절부터 70이 넘도록 그 젊은 시절에 죽음이라는 그런 고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체험과 신앙 체험과 또 하나님의 또 음성으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평화를 누르게 된 것이죠. 평화 안식을. 그래서 이것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모습들이에요. 이건 물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물감에서 이렇게 주부에서 빨간 물감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이고 또 이것은 기도라는 작품인데 20대 때 만들어진 여인상이에요. 기도하는 모습이죠.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. 그 이 모든 이런 것들은 다 골고다의 두 강도와 예수님의 가운데 예수님과 두 강도 이런 것들과 또 고뇌하는 인간상을 표현했죠.